이번 시간엔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하시고 관심이 있었던 종목 다섯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양호한 흐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거의 몇 달째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 자체를 찾기가 힘든데 삼성전기는 그 중에서도 차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하락장에서 마음이 조금 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기가 생산하는 것은 MLCC입니다. 네,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약자죠. 말 그대로 콘덴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IT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 MLCC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대표 MLCC 업체가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MLCC 업체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번 주는 특징적으로 테슬라향 카메라 수주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했어요? 레이더가 아니라 카메라에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옵트론텍이 이제 단기간에 또 테슬라 기대감이 급등하기도 했듯이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계속해서 엮여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향 이슈가 삼성전기에도 좀 뻗쳤기 때문에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심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는 MLCC 그리고 카메라 이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전략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요거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가지고 오는 기업인데 CJ CGV입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오미크론 때문에 극장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장 관객 인구수는 조금씩이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00만 관객 정도를 동원하는 영화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영화 업체에서도 이게 코로나가 딱 끝나고 개봉했으면 좋겠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쉽게 잡힐 생각은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시기에 개봉하지 않으면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아예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밀렸었던 대작 영화들의 개봉이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CJ CGV의 그 실적 개선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고 위드 코로나가 오미크론 전에 이제 시행됐다가 또 오미크론이 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뀌었는데 결국은 오미크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또 폐쇄 정책을 짤 수는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조를 다시 확대시킬 거예요. 그래서 백신 처방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점 이제 빗장을 푸는 이런 정책들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특히 유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기조가 재확산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피해가 컸었던 영화 관련된 종목군에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악재로 시달렸던 CJ CGV이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내성은 강해졌다고 봐요. 빠른 반등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더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시젠인데요. 그러니까 시젠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 그래도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려는,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진단시약이 출시된다라는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이제 그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오미크론이 이제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돼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오미크론은 알려져 있다시피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위중증 비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강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동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던 진단 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거의 전 섹터 통틀어서 제일 약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낙폭이 큰데 이번 주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약간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너무 장기로 보유했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오미크론 이후에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은 것은 사실로 이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단키트 업체의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등을 기대하지만 너무 길게 보유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적당한 시점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바로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컨센서스 변화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소형 기업은 사실 컨센서스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실적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종목의 그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지 하향 조정되는지 동결인지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의 가치도 견고하고 CMO 부분의 경쟁력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주춤주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좀 더 보유 전략을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매도했을 거면 친절하게 매도를 했어야 되고 뭐 매도를 하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가자라고 하신 거니까요.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반등은 또 나와줄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보유자분들은 좀 보유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완전히 개별주인데요. 퍼스텍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퍼스텍이 원래는 어떤 테마 섹터예요?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방산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이러면 퍼스텍, 뭐 그다음에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 막 단기에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퍼스텍이 이제 방산주 모멘텀에 더해서 로봇 관련주로도 편입이 됐죠. 삼성이 로봇 사업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또 급등세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모빌리티 사업이 투자, 그 모빌리티 부분에 투자가 확대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어요. 기존에는 퍼스텍이 그냥 방산주에만 그쳐 있었는데 최근에 뭐 모빌리티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런 다수의 모멘텀에 쌓이고 있는 기업이라서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다시 반등하는 이런 리바운딩은 계속해서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셨는데 물리셨다라고 한다면 재반등 기회를 한두 번 정도는 이슈에 엮어서 줄 거라고 보니까요. 반등 기회에 좀 탈출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별주니까 너무 오래 보유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때 적당한 시점에서는 매도 매도 이런 처리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요 종목들 이외에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이 가신 종목들에 대한 관심, 궁금증 있으시겠죠. 또한 저의 많은 교육 영상 강의들 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매일매일 장중에 시황 관련된 뉴스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해드리고 저의 교육 영상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주식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